9월 19일 목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 공공데이터로서의 활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2024년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취업은 AI 개발에 활용되는 의료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보건의료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파기까지 명확한 내용을 규정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과 악골괴사질환임상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약물 관련 턱벽외사 치과의과 공동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10월 20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치과와 의과가 공동 개최하는 첫 심포지엄으로 눈길을 끌며 사전 등록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한국알프교정치과연구회가 제8차 심포지엄 및 핸즈온 코스를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알프의 창시자인 닥터 노드스트롬이 직접 내안해 알프 테라피의 핵심 원칙, 성장 발육에 따른 생체 친화적 치료 전략과 알프 와이어 기공 제작 등을 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덱스 2024가 오는 10월 26일에서 27일 양일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 환자의 나이에 따른 치료 접근을 대주제로 개최되며 사전 등록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2025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연재 및 강연 초록 제출이 오는 10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취업은 최근 2025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 연재 및 강연 초록 제출 안내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각 보수교육기관에 발송하고 연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의 연재 및 강연 초록 접수를 오는 10월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인공지능 로보틱스학과 연구팀은 한국 환자의 하악해부학적 구조를 분석해 임플란트 수술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를 찾아낸 논문을 지난 8월 SCI급 저널 디에그노스틱스지에 게재했습니다. 이 연구는 하악부의 오목 부위가 임플란트 수술 중 발생하는 합병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한통합치과학회 부산울산 경남지부 창립총회와 창립기념학술대회가 지난 7일 부산대 1016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안동길 원장이 통치부울경지부 초대회장에 선임됐으며 조재범, 김복주 부회장, 김철훈 감사를 비롯해 14명의 임원진이 구성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은 최근 법인 개원 13주년을 맞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 윤영석 국회의원,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용덕 원장 등 내빈과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대구 북구보건소는 북구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매년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강북 행복을 심는 치과의원 등 38개 치과가 사업에 동참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11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 사업인 학생 치과 조치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시행되며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진, 치아 홈메우기, 치석 제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100% 합격을 자랑하는 경동대학교 치위생학과의 졸업생들이 해외 취업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동대 치위생학과에 따르면 올해 2월 졸업생 중 18명이 해외 선진국 취업을 위해 최근 미국 현지 실습을 마쳤으며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18명도 해외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상주시는 최근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치위생학과 80여 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금연동아리 간피소생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금연동아리는 매주 1, 2회 캠퍼스에서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고 담배꽁초를 줍는 줍깅 활동을 통해 금연의 중요성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데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데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데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치과 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